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드시길 하셨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최 감독님이 안 나타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최 감독님 역할을 대신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과 뭐, 환생, 불교의 윤회, 환생,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할 건데, 예, 우리가, 우리끼리 하면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해버려. 그래서, 예, 이 초자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질문을 먼저 해주실, 우리, 뭐, 방청객이라고 해도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다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궁금하시다고, 지난번 시간인가, 이렇게, 요거 하면 좋겠다, 궁금하다 그러셔가지고, 요 얘기, 예,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소장님께서 죽기 3년 전에 가지면 딱 가성비가 좋은 게 종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사후세계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죽고 나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종교마다의 관점과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난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이죠? 네. 사후세계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이 네, 일단은 다 부활과 윤회가 아닐까요? 부활을 해야 사후 세계가 존재하니까 개신 기독교 입장에서는 요거는 불교에게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제목이 환생 아닙니까? 환생? 환생? 부활? 오늘나와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제가 알기로 윤종신이 기독교인으로 네.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환생을 네. 또 이렇게. 사실 부처님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부처님,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쐈느냐, 누가 어디서 날라왔느냐, 어디서 날라왔냐,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어떤 법적 처리가 필요하냐 이런 찌질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이 입적한 후에. 이제 많은 이제 이 학자들, 뭐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나 이런 게 나오고 특히 이게 대승 불교로 전개되고 그 중에 일부가 티벳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주로 이 초기 불교 혹은 남방 쪽에서는 별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네. 북방 쪽 예.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대승불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가 북방 네. 쪽이고 그리고 소승불교가 남방이고 소승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소승이라고 안 쓰고 초기나 뭐 네. 대신 그래서 남방불교 남방. 이렇게 네네네. 사용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티벳불교 이쪽은 주로 이제 이 불교의 큰 흐름 속에서도 보면 이 현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인식하는 어떤 불교가 이제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밀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밀교 지파가. 밀교는 이 초월의 세계, 이런 진리의 세계를 말로 표현하고 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은 이제 숨겨놓은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이 전개되는 한 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형태가 이제 티벳 불교인데 티벳 불교에서는 이 주뭄이라고 그래서 죽어가지고 또 윤회라는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네. 이 다음 어떤 태어나는 요 중간 과정 요거를 이제 티벳 사자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해서 다루고 있어서 그때 이 사후 세계는 자기가 살아서 행한 그 행위의 결과로서 이 사후 세계가 펼쳐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선상 속에서의 그 결과로서 이 사후세계가 펼쳐지고 사후세계에는 또한 다양한 형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지점은 좀 기독교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뭐 지옥도 있고 이런 뭐 다양한 윤회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원래 불교에는 그 부처님께서는 네.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네, 가타부타 이것이 없었죠. 이것이 후에 이제 또 이렇게 우리 개신교나 기독교도 신학이 발전을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제 북방 종교 티벳 쪽에서 이렇게 윤회에 대한 이야기, 뭐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강조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처음에 처음 우리 교수님하고 방송할 때 아, 뭐 윤회 없어요. 뭐 이러시길래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윤회는 티벳 불교에서나 있지 전 세계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오늘 주제가 이제 그 환생에 대한 거니까 그럼 티벳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까? 뭐 거기도 이제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정말 좋은 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듯이 이런 어떤 환생 뭐 윤회도 있고 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환생하는 경우도 있죠. 오.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이 자기가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서 사실 불교에게는 굉장히 무하기 때문에 다시 뭐 태어나고 이런 거는 윤회의 고리라고 해서 그걸 끊는 게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 내가 스스로 그걸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태어나서 다시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된 윤회도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특히 뭘로 그래. 되고 싶어? 내가 다음 생에는 네. 예쁜 강아지가 될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아. 그 뭐 따지지 않고. 그게 이제 달라이라마의 어떤 그 이야기 축이 그렇게 형성돼 있죠. 근데 이제 불교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네. 궁극적인 목적은 네. 이 윤회 말씀하신 윤회 네. 사슬을 끊어내고 해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윤회가 없는 네. 그 일종의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하늘나라에서 네. 네. 그 사순과 사자가 함께 노는 곳에 네. 가는 거예요. 그 해탈로 가는 게 그러면 티벳 불교가 말하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아니 모든 이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윤회 고리를 끊고 해탈인데 그 윤회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른 겁니다. 아~ 예, 계속 말하지만 네. 뭐 직선적 시간 속에서 내가 죽어서 뭐가 되고 이런 건 약간 이게 교단마다 다 달라 쉽게 말해서 교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는 네. 교단마다 다 다른 그런 점이죠. 예, 가르침 네. 성서 학자에 따라서 다른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종단에 따라 다르고. 네. 저는 윤회란 단어가 싫어요. 난 윤자 들어간 단어 다 싫어요. 아니 원래 윤 씨가 무슨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윤 씨였는데 파평 윤 씨 하면서 엄청 자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게 양반 가문이라고 그랬는데 맞아 이 윤 씨 제가 볼 때는 윤 씨 주변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윤회의 개념은 힌두교에서 그 문화권에서 받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예. 이 그런 직선적인 불교가 힌두교에서 왔다고 해도 그 문화적 바탕에서 전통에서 나온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직선적 시간 뭐 좋은 일하면 뭐 좋게 나오고 나쁘게 지내면 뭐 개돼지 나고 뭐 이런 개념은 힌두교의 개념입니다. 불교는 이 윤회 개념 그런 맥락의 윤회는 부정하고 있죠 원래. 아 그러면 사실 부활도 그리스도교의 부활도 유다교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개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다교에서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떠났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렇죠. 이제 늦게 뭐 예언자들 시대 또는 뭐 다니엘 예언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통년 뭐 한 3세기, 2세기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근데 이제 그것을 나자렛 예수가 또 약간 바꿔놨어요. 그 생각을. 네.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빌어왔지만 독창적으로 또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은 교회 성당에서 다 배웠어야 되고 그치. 알았어야 맞는데 말 안 해줘.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할 뻔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부활은 원래 왜 그러면 부활 생각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저기 그 지금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 네. 조로아스터교에서 빌려온 사상이에요. 부활은 원래 이게 네. 유다교 것도 아니에요. 빌려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천국 지옥 개념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도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다 가져온 거예요. 네. 근데 두 분 이란 가보셨어요?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이란. 이란 가면 미국 못 가잖아요. 안 돼, 이란 안 갔다 오냐면 이 얘기하려면 이야기 안 통하네. 저는 갔거든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나 가보고 싶은데 진짜. 예.
언젠가 오실 그 어떤 분이 이제 이란 전문가 한 분 있어요. 아, 예. 이제 그 이슬람교 논의할 때 오실 분이 있는데 한번 기대 만당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왜 부활사상이 유다교에 생겼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삶이 어떻게 평가될까 궁금하긴 하잖아요. 내 인생의 점수를 내가 스스로 채점한다 할 때 뭐 그 네. 비교적 그 참 멋지게 살려고 애썼다.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봐도 이거 정말 응? 윤석열과 비슷한 개차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러면 자기가 윤석열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자간에 네.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부활이 어떻게 왔냐면 전쟁 때 죄 없이 그 이유도 모르고 죽은 여성들과 어린아이의 운명에 대한 생각에서 이 부활 사상이 들어왔어요. 아. 이게 요걸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핏 생각하면 부활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세상을 만날 것인가 이런 추측을 많이 하는데 원래 부활 사상은 그게 아니라 나의 미래가 아니고 다른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 과연 이렇게 개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장날 것인가 이런 고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를 들어 우리도 뭐 광주 민주화운동 뭐 4.3 뭐 신천 학살 사건, 국민보도혁명, 또 동학혁명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영문도 모르고 정말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아, 이 사람들의 죽음은 개죽음이나 이 죽음으로 끝장이 아니다. 분명히 뭔가 명예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서 부활사상을 가져왔어요. 그럼 일종의 자기 위안으로 온 거였겠네요. 자기 위안이라기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회복. 남을 위안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죽음에 관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아니, 죽은 사람들에 관심해서 이해하려는 네. 자기 마음에 대한 답으로서 아, 물론 그러죠. 그게 이제 자기 위안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맞죠. 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는 나의 생각을 정돈하는 면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네. 적절하고 또 내가 보는 눈에 관계없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그 관심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또는 조물주가 또는 어떤 그 위대한 자연의 힘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죽음을 그냥 이걸로 끝!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부활이 온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바라보는 사람의 네. 그 억울하다는 생각을 투사시킨 거네요. 투사했다기보다 저 현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투사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억울하고 죽었으니까 무의미한 죽음일 리가 없다. 없다. 예. 네.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자관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저들의 죽음을 보는 나의 생각에 관한 측면하고 저들을 죽음을 보는 나의 관점에 관계없이 저분들 자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질문은 나지만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빌려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왔느냐? 만일 저 사람들의 죽음이 개죽음이고 그걸로 끝이라면 그러면 이 지상의 역사에서 악인들이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지 않겠느냐.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활사상을 가져와가지고 말하자면 이거에 대한 해석의 틀을 만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해석의 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해석이죠. 그래서 이게 왔는데 그때는 어떤 사상이었냐면 세상 끝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세상을 펼쳤어요. 네. 근데 이걸 예수가 와가지고 세상 끝날이 아니고 예수 죽음에서 부활이 생겼다는 걸 바꿔버린 거 하나를. 아. 이건 제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교에서 사두가이파를 빼고 나머지 그 그룹들은 전부 부활을 인정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믿었고. 사두계는 왜 안 믿었냐면 워낙 잘 나가던 놈들이었거든. 예, 권력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좋잖아요. 충분해. 부활하면 안 되지. 부활하면 안 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양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전국을 찌르셨고 그 사두가이파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사상은 다섯 권 책이 아니고 예언서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부활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근데 요 사람들은 이 다섯 개 책만 믿긴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역사의 승자가 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는 지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최종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저거 오래 못 가고 작살나 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가입파들은 부활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심판을 포함했어요. 그렇죠. 부활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이제 이 심판하고 연결됐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유다교에서는 심판 사상이 먼저 부활은 나중에 왔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이가 죽었잖아. 박정희가 죽고 그러면 박정희가 부활할 거냐, 이승만이 부활할 거냐, 이전에 얘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조물주가 또는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이 문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 사상이 전개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논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죽은 뒤에 내 몸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할 것인가 이건 사실 관심이 전혀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확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 가져왔다 따왔다 하니까 또 이제 그러면 개신교나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뭐 그래 하늘에서 신앙이 떨어졌지 하나님이 그 개신교를 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한국에 있으면 뭐 이웃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생각과 사상들을 좀 주고받고 주로 이제 받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맞게 자기들에게 맞게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학문적으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거니까 답이니까.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믿는 부활 그 믿음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전해준 성서에 써 있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 신도들은 유다교에서 전해준 성서에 있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갑자기 부활 사상이 한국 개신교 성도들에게 느닷없이 루터 갖다 준 건 전혀 아니에요. 그 부활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죽음 이후에 내 신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은 맨 처음에 아니었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부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그 중간기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한 400년 사이에 여기서 나온 그 묵시문화 이것이 발전하면서 나온 개념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인데 성경을 잘 좀 바르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서 고대 근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개념은 자 신들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이 현상 세계, 이 현실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들은 저 지하로 내려가더라. 지하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지하에서. 그 수많은 어떤 지금까지 살아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다 그렇게 존재하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우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고대 근동의 개념에 있다가 또 이스라엘에게도 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스라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집트 신화에도 그 죽음의 신 있잖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시리스가 죽음의 신인가요? 네. 거기서 오시리스가 죽음의 이제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이제 이런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퍽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조로아스트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힌두교랑도 이런 연류가 있고 또 이렇게 뭐 힌두교식의 윤회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하는 건데 죽어서 다시 이런 것들의 맥락에서 오히려 불교는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된 거죠. 힌두교나 조로아스트교나 그 문화권에서
장착돼 있던 어떤 부활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더 자리 잡고 또 예수님에서 더 좀 성격을 달리하게 됐다면 네. 이 불교 쪽에서는 그 전통에서 나왔으면서도 부활을 철저하게 오히려 부정하는 네. 그런 육신의 부활이죠. 물론 여기서는 그런 것을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거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이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다. 네. 그 개신교가 조로아스트교 영향을 받은 이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개념 뭐 천사라든지 뭐 영적인 것을 강조하든지 하는 이런 거는 구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그 이후에 그 조로아스터교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단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개념도 있고 근데 그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반드시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 가톨릭 신도 성도들이 믿고 있는 부활신앙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명예회복과 그 사람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관심이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런 죽으란 억울한 죽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죽음이 1번 많았고 2번 여기에 대한 고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해석하고 처리하고 나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부활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논의되고 그중에 채택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꼭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활 사상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운명에 대한 관심은 사실 상당히 멀어 있었어요. 이건 1번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 가톨릭 성도 신도들이 부활하면 주로 나 죽음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아 억울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종교와 여러 역사와 사람들이 함께 고뇌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큰 공통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불교의 출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억울한 사람들 그 당시는 뭐 신분제도도 있고 뭐 노예제도 막 있으니까 많죠. 억울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지금도 많잖아요. 아니 우리 네. 정경심 교수님 생각해봐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이놈들 아니 그 지금 그게 그 제가 듣기로는 척추가 그렇게 디스크가 터지면 몸 전체의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고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걸 이렇게 그게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좀 이렇게 마음도 네. 약해질 수 있대요. 예, 그리고 뭐 예. 그런 어떤 낱낱 사례를 포함해서도 또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무한경쟁 속에서 그렇죠. 얼마나 소외된 사람도 많습니까? 예. 또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주 노동자라고 그래서 차별을 막 뭐 이런 예. 거기서 뭐 죽음도 받고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억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그 회복시키는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심지어 그 캐스트 제도를 공고히 하는 논리로 쓰여졌던 그 윤회 개념. 네가 지금 성실하게 그런, 참고 살면 너 나중에 굉장히 좋은 걸로 태어나. 나중에. 예, 이거 완전 정치 통치 이념이고. 덤비지 말하는 거잖아요. 예, 힌두교가. 예. 그거를 부정하면서 이러한 어떤 직선적인 육신의 부활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예. 불교가 개혁적이었네요. 굉장히 개혁적이죠. 제가 불교에서 깜짝 놀라는 예. 게 뭐냐면 불교의 출발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엎을 것인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낳는 그 정치 권력과 사람들에 대한 그 저항 이것이 불교의 면면이 흐르고 있다. 아, 근데 이걸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조교사 이거 신생 변태 불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막 그 스님이 막 그 노조원들 그런다고 가서 막 폭력 때리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상상이 네.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부활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 아니고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악의 세력이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나쁜 정치 권력이나 나쁜 세력에 우리가 저항해서 싸우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네. 혹시 우리가 죽음으로 희생당하더라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행동을 인정하실 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싸울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긴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약간 다른 조건은 사실 지금 이 주신 말씀은 일종의 선악의 관점에서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네. 고통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고통을 당하는 쪽을 위해서 열심히 절실하게 싸워야 되지만 결국 이런 어떤 선과 악의 개념에서 이 접근하는 거라기보다는 악인도 선인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지배자라고 해서 이놈들이 늘 뭐 평안하고 안정되고 막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겪는 또 상대적인 고통 역시 이제 바라보게 되죠. 아, 근데 이제 요 면에서 불교하고 네. 그리스도교가 다르다기보다는 연결점을 저는 발견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억압하는 사람들을 팽개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는 건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억압을 행하는 사람들. 예, 네, 그 네, 사람들을 그렇죠. 구원하려면 이놈들 끌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쵸. 윤석열을 구원하려면 용산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구원되는 거예요? 예. 네. 진짜 그래도 끌어내려와도 구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10원 줄까요? 그런데 억압자들을 팽개친 건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은 위로해서 구원하고 네. 예, 구원이란 말을 다른 걸 바꿔도 괜찮아요. 억압하는 사람은 싸워서 혼내서 구원하자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선악 개념보다는 교수님은 이제 선악 개념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교는 그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 당하는? 또는 가해자, 피해자 네. 또는 희생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가해자도 다른 사람이 희생받을 수 있죠. 그렇죠. 또 희생자도 자기가 남을 가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보는 틀은 선악보다는 가해자와 희생자 그 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가해냐 뭐냐 이걸 떠나서 불교는 고통으로 봅니다. 가해를 하는 놈이건 당하는 놈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쪽이 악인 겁니다. 굳이 이 선악의 용어로 빌려 말한다면. 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라는 것에 무엇보다 천착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고통을 받는 거는 가해자보다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 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들이 가진 어떤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실 그 용어를 선악으로 빌려왔지만 선악을 넘어서서 고통의 문제로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불교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 이야기는 그 선악과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주어져 하는 건 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게서 비롯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설화를 네.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있죠. 가져온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할 때 보통 많이 써먹는 비유가 아담과 이브의 비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남자가 죄를 지었다. 그쵸. 그러니까 죄 지은 남자보다는 죄를 짓을 이유가 여성을 삿대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로 그리스도교에서. 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돼 갔어요. 그런데 유다교에서는 죄의 근원이 이브인 여자가 남자인 그 아담을 유혹해서 남자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찾아요. 유다교는. 뭐냐면 카인과 아벨의 재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계에서는 남자 형제 간의 재산 싸움에서 죄가 비롯됐다는 걸 더 그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걸 해석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죄가 생겼다 해서 여자를 삿대질하는 그 나쁜 해석이 전 유다교가 훨씬 와닿네. 이거 재밌네. 그렇죠. 네, 유다교가. 이 죄의 근원은 나가 볼 때 남자들이요. 남자의 재산 싸움에서 죄가 나온 거지 여성이 남자를 유혹해서 생겼다는 건 우리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요 해석 전통을 저는 그리스도교 전통보다 유다교 전통이 죄의 역사적 근원을 볼 때 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유다교에서는 그렇군요. 근데 죄라는 건 결국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고 추방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어쨌든 이제 그 설악 비유라 해도 네. 그걸 먹어서 결국은 이제 그 명령을 어겨서 되는 걸로 이런 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네. 틀에서 보면 네. 이게 그 선에 대한 지식의 욕구가 그 죄로 연결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 네. 선악과 먹은 것보다 얘를 이제 추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생명의 나무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될 게 저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추방의 역사가 시작되던데.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창세기에는 네. 그 인간의 창조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를 요구하고 하나는 노동이 죄의 대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동을 시작하게 그렇죠. 된 거예요. 네. 원래 일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노동이라는 게 죄의 대가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네. 다른 쪽에 보면 인간이 기쁘게 노동을 해요. 죄에 관계없이.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다 있는데 네. 그리스도교 그 신학의 역사에서는 아담과 이브 요 이야기만 주로 강조된 거예요. 이게 여성 차별의 근거로 최초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정말 이건 우리 반성해야 되는데 여성을 차별한 걸 이브가 아담을 유혹한 거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원죄가 출산을 통해 전달된 거. 요 두 개가 하나 덧붙이자면 예수가 제자를 열두 제자를 남자만 뽑아가지고 신부를 남자만 시킨다 이런 잘못된 해석과 전통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본의 아니게 신학적으로 차별당한 그 네. 설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대 사회에서 인권이 부족했던 시대에 나왔던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들 뭐 이렇게도 이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네. 창세기에 그럼 다른 버전이 있나요? 그러면 현재 아니 지금 이제 이 가톨릭에서 이 바이블로 딱 인정하는 어떤 아니 창세기야가 저자가 하나가 아니고 창세기 안에 있는 이야기가 전통 여러 가지가 들어 아니 그렇죠. 그런데 예, 예. 현재 예. 가톨릭과 교회에서 인정하는 이 성서 안에 창세기 고 얘기 외에 다른 버전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버전의 네. 두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데요? 네. 창세기 1장과 2장의 네네. 인간 창조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니 네. 이쪽은 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또 들어 있고, 그러나 가장 시작에는 남자 여자 만들고 뭐 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앞에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뒷 부분을 더 강조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주장이고 이 두 아, 이야기가 네네. 서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어 내려왔는데 그 한 책에서 섞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게 오늘날 어디를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마치 그 유일부위한 해석의 그 예화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네. 왜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존중 안 하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제 꺼내기 시작. 진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안 하네요. 생각해 보면 잘 안 하잖아요. 예. 주로 아담 이브 얘기만 맞아요. 하지. 예. 그 여자여 죄는 네가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예. 이제 남녀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주류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말 아주 한 것 같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구약 성서를 아니 우리 우희정 교수님은 자꾸 우리 김군 선생을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우 교수님 너무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사상에 물든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하지도 그렇죠. 못해요. 찌들어가지고 그 그렇죠. 자체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 문제의식 자체가 없겠죠. 이게 정말 저는 우 교수님한테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런 질문을 받아야 우리가 더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대신 우리도 불교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있지. 자기 그럼요. 논리를 더 정교하게 개발하고 그러겠죠. 자 우리 부활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진짜 근데 진짜 관심 있는 거는 그걸 것 같아. 부활을 진짜 하긴 합니까?
이걸 것 같은데, 우리 그, 민간인. 민간인의 의견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종교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는 건가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양 목사님께서 심판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종교별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독교는 부활을 뭐가 하느냐? 영이 부활을 하지 않아요. 육체가 부활합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은 죽지 않거든요. 영은 개념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데 개신교인들도 잘 모르는데 개인의 영. 네, 그 영이 영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전통적인 신앙이고 잘 몰라 교인들도 모르는 건데. 그럼 개인 영 즉 귀신들이 막 있는 거네요? 사람이 온전하게 부활하는 거죠. 온전한 존재가 그 전까지,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그 중간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제 두 개 다 이제 수용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영혼이 막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대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그러다 마지막에 부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살아있던 사람은 살아서 살고 죽어있던 자들은 몸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 이제 이게 개신교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이죠. 근데 네, 그 표현도 사실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네. 일단 우리가 죽어본 일이 없고 부활해본 일이 아직 없잖아요. 그쵸,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비유적으로 이제 고백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뭐 실험을 하거나 반복을 하거나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 이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적으로 플라톤 철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고 영혼은 뭐 어디 지구 어디 한쪽을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떻게 결합을 어쩐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오늘날 이제 20세기, 21세기 철학은 플라톤 철학과 거리가 멀기도 하고 연결도 됐지만 반드시 플라톤 철학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유의 영역으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단지 예를 들면 만일 그럼 김근수 당신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나는 알 수 없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나는 온전히 맡길 뿐이다. 그리고 저는 죽기 전까지 내가 사는 세상을 비교적 선한 세상으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할 뿐이고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다. 이것밖에 저는 말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기독교에서도 부활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더 자리 잡게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거네요. 예,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감독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나름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신학적인 뭐 연구라기보다도 신학적인 정리도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냐? 천국을 막연한 어떤 그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땅이 천국에 완성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고요. 만약에 천국을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가는 곳으로 끝내버리는 거라면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쓰러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복음주의 그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 걔네들의 논리도 그건 거예요. 뭐 지구는 중요하지 않아. 지구는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곳으로 갈 것이니까 지구야 망가지든 말든 이런 신학적인 사조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늘에서 성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어떤 새로운 나라가 뭐가 이렇게 만들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이 지구를 지구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뭐 좀 길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중요한 거죠. 그 상당히 한 20여 년 전에 지금 저 퇴임한 교황 그 베네딕토하고 독일의 일부 성사학자들 사이에 부활에 관한 학문적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논리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하고 비교적 소상히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성사학자들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논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 지금은 잠잠해요. 그리고 성사학자들은 이왕이면 그 부활 이후 또 죽음 이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고 조직 신학자들은 자꾸 상세히 프로그램을 알려주려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시간하고도 비슷한데 개신교인들은 하여간 천국이 중요해. 예수 믿고 천국 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 궁금해하고 묻고 그런데 솔직히 모르지. 죽어봤어? 네. 모르지.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왜 저러냐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진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럼 뭐 하여튼 불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는 그러한 어떤 오히려 신두교적인 부활 내지 윤회의 개념을 부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아 개념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결국 나가 맨날 며칠 태어나서 내가 맨날 죽는 나 육체는 흩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즉 몸을 만들었던 이것은 그 인연이 다 있기 때문에 원래 흩어질 거고 정신은 어떨까요? 정신은 이 불교에서는 육체의 이 물질화되지 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의식 어쩐데 지금 질문은 이제 자의식을 의미하실 텐데 이 자의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내가 나라고 생각한 내 자의식은 이거는 내가 어려서 내 육체를 통해서 경험한 것 육체를 통해서 배운 것으로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지금 질문하신 분은 뜨거운 불 속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데 어릴 때 꼬맹이들은 막 가서 뜨거운데 막 가서 디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그릇이 뜨거울 때 되면서 아 뜨거운 건 나는 뜨거운 만지기 싫어 안 돼 이거 차갑게 이 그릇이 식어도 만지라고 그래도 안 만져. 즉 네 자의식은 내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불교에서 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 의 이 정신도 이 때가 돼서 인연이다 하면 흩어지는데 그럼 뭐가 그러면 무의미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만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나를 만들어서 육체와 정신으로서 작동하지만 이것이 다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흩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흩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 내가 또 원인이 돼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원인이 돼서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업이라고 표현하죠. 카르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내 나라는 개체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내가 만든 행위, 살아온 행위의 결과로서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지 모습으로 내가 그대로 있어서 어디 다시 어디서 환생을 하고 뭐하고 이런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내 존재에 대한 맨날 며칠 태어나서 죽는 내 존재에 대한 무의미성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인연이 다해서 만들어졌지만 마치 수레가 바퀴와 뭐가 만들어서 수레라는 기능을 하다가 때가 다해서 흩어져 버리면 그 수레의 모습은 없어지는데 그거를 수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부정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무의미의 또 다른 의미성을 받아들이는 게 불교적 관점이죠. 그러면 교수님 네. 불교의 그 윤회 또 열반 뭐 이런 네. 비슷한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네. 것은 네. 결국은 네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느냐라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불교에 말하는 열반 윤회하고 네. 우리 그리스도교의 부활이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 뭐냐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결승전이다. 그렇죠. 여기가 현장이고 네. 이거다. 그런데 이 잘못 부활을 이해하면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은 중결승이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중결승과 전혀 반대되는 정말 새로운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다. 패자 부활전이.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판가름을 하는 것은 여기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도 네가 천국을 갈 거야, 지옥을 갈 거야, 그것을 판단하는 건 지금 여기에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답안지를 엉망으로 썼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좋게 주겠느냐고. 그렇죠.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어 천당 갑시다 이 말은 더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믿어서 지금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더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교수님 제가 말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모른다 해버렸으면 이제 나 이제 큰일 나고 거기서 끝나면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인데 20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21장인데 네.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대목이 나와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곳 심지어 인간의 죄성조차도 사라지고 인간 자체가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곳이 천국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쁨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해지니까 인간의 좋은 면과 긍정적인 모든 긍정 그런 면은 남고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천국에서도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문화가 뿅 사라지지 않고 그 문화가 온전해지고 심지어 문화조차도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개신교. 근데 저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요. 부정적인 개념 없이 상대적인 어떤 뭐 기쁨 등등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러니까, 아니 인간이 완전해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그 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인간의 감각이 완전해진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가 그러면 이 인간의 존재가 완벽해진다는 건 뭐, 어떤 의미죠? 다시 말해 인간의 또 문명이 그대로 문화가 그러니까, 가서 교수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과는 네. 훔친 사과가 맛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네. 게 그런데 그런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인간이 좀 부정적인 게 있어야 더 긍정적인 게 살아나고 그럼 그게 사라진다는 네. 건 어떤 그게 뭐냐고 묻는 거죠.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아니 그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훔친 사과보단 난 선물 받은 사과가 맛있던데. 밥은 공짜 밥이 맛있고. 아, 그렇죠. 얻어먹는 밥이 맛있고.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 네. 받아들인다. 부활을 자기 인생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싸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짓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역사에서 억울하게 슬프게 사라져간 운명들은 재수가 없거나 운이거나 복이 없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에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과지향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네. 천당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과 정말 어떤 본인의 소망과 사랑 관점에서 사랑 막 그 결과론적인 이렇게 살아야 될만 얘기하지만 그것이 소망과 연결될 때 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종교적 메시지를 구현하고 살아가느냐 뭐 지금 억눌림자를 위해서 산다든지 이런 삶의 자세 지금 현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종교들이 결과를 뚝 던져놓고 막 이상적인 형태를 던져놓고 여기를 부정해서 글로 간다는 식의 그 극단화되면 이제 그 사이비 종교가 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점을 좀 더 우리가 성찰해서 네. 삶의 현장의 문제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 그렇죠. 소망의 자세를 좀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고 외부에서 볼 때도 하도 기독교인들이 교회 개신교인들이 그냥 개판을 치니까 그 당연히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우리 그 감독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의 심판은 비껴간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행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 또 약자를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계신 고맙게도 신앙입니다. 나자렛 예수는 최후 심판의 기준을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8절. 네. 너희들은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해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활과 또 우리 불자들이 그 윤회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또 적절하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더 생길 것이고 네. 불자들도 지금 현세를 좀 이렇게 부처님 가피를 입어가지고 현세를 조금 더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프란츠 교황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맞아요. 잘못됐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심판자를 누가 나를 심판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자업자들. 네, 네. 자승자박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승이가 그렇고. 아, 자승자박. 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가는 어떤 행위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나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업자들. 이거 누가 나를 뭐 심판하니까 뭐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문제로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곧 이웃과의 삶의 문제로서 하나가 돼서 이 자리에서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 윤회란 개념 완전히 아까 말한 뭐 개체가 태어나고 이런 건 부정해서 무화론이지만 윤회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문수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삶의 현장에서 너가 어디에 삶의 자세로 네. 살아가는가. 네. 남 등쳐먹는 놈은 윤회에서 저 짐승은 등쳐먹지 않으니까 더 나쁜 쪽이 있고 이 짐승처럼 사는 놈이 있고 남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걸 여섯 가지로 나눠서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윤회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죽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건 힌두교적인 네. 관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어떤 인격화된 네. 이런 심판자를 예. 상정했지만 불교는 그런 걸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건 개체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웃의 고통과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불자들은 우리 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이 윤회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현생을 정말 의롭고 평화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부활을 올바로 이해해가지고 똑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정의롭게 만드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불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협력해서 정말 선의 경쟁을 해봤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뭐 선의 경쟁 내린 선의 협력. 아 좋습니다. 제가 양다리파 아닙니까? 아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종교는 현세의 종교다. 현세의 삶을 강조하고 현세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그것이 심지어 이단으로 판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 이야기, 극락 얘기 많이 하는 스님 목사 신부를 의심해요, 일단. 자가 뭔가 잘 모르고 있다. 흉계가 있다, 제가. 예? 예. 무슨,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인간의 문제, 이것에 신은 관심을 갖고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우리 역시 그 지점에서 함께하는 거고 신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인간을 통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존재한다. 네. 전 조금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바꾸어 봤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만약에 내가 목사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죽었어요. 딱 죽어서 눈을 떴는데 진짜 부활도 하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아니면 알라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난 믿기는 하지만
근데 그 믿음에 반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아니면은 죽었더니 현장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아씨 사기당했네 진짜 죽어서도 아니면 죽어 끝이니까 그때는 끝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라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 삶은 의미가 없을까? 내가 마치 내 삶을 부정당하고 그 속은 것처럼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을 것 옳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세상 끝날이 와도 네. 뭐 내가 사과나무를 심든 귤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네. 내가 정말 죽어가지고 A를 만나든 B를 만나든 C를 만나든 나는 오늘 지금 글을 쓰고 책을 보고 네. 정의를 싸우겠다. 그거 이상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승전 윤석열 탄핵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종교는 혹은 신은 화이트 라이에 해당될 수 있죠. 내가 목사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천국 있다고 하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부활도 믿는데 열려 있으신 거죠. 네. 그럼에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있다면 그래도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종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뭐 이렇게 저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네요. 막말이세요. 자, 그래도 자 여러분 제가 아직 그 학교 다닐 때서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아마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하고 한마디 하시더라고.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먹자고 우리가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죠, 여기요? 뽑고 가서 만들어봐.